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스카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구마 순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 영상에 보면 고구마 볶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김치를 담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고구마 줄기라는 게 나오는 철이 딱 이때예요. 장마 때 여름에 이제 고구마 순을 이거를 따주지 않으면 고구마가 이제 알이 크게 달리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 순을 좀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쳐주는데 이게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고구마도 영양가가 많지만 이 고구마 순에 또 고구마 잎에는 영양가가 많아서 버리지 않고 우리 선조들은 드셨거든요. 이게 아삭아삭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두고 보관했다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놓기도 하고 말려가지고 육개장 끓일 때 아니면 찌개 끓일 때 넣기도 하고 그래요. 보름에 이제 비빔밥 먹을 때 그때 이거를 삶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물로 먹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도 먹지만 저는 이거를요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상에 보면 꺼먹지라고 있어요. 꺼먹지는 완전 소금에다가 절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이거를 장아찌를 담으면 뭐 새콤달콤하게 해서 장아찌를 담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장아찌가 아니고 꺼먹지처럼 이제 짜게 담아 놓을 건데 그래야 제가 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꺼먹지는 냉장고 넣지 않고 그냥 밖에 실온에 둬도 될 만큼 하니까 소금의 향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간장에 절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짜지 않게 절인 다음에 나중에 꺼내서 씻어서 물에 좀 담갔다가 짠기를 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 할 때 요걸 밑에다 깔고 하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잎을 다 땄습니다. 요거는요 그 시장에 가면 한 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한 단이에요. 한 단 분량이고 요거는 껍질을 까지 않고 해요. 껍질을 까면 부드럽기는 하지만 오래 보관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껍질을 까지 않고 합니다. 끝에가 이게 끝이 이렇게 가지고 여기 억심 부분이에요. 억심 부분은 가위로 좀 잘라서 아니 칼로 잘라서 좀 버리고 할게요. 저는 이거를 통으로 담을 거예요. 요 끝에 억심 부분만 좀 잘라냅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어느 통에 담을 것인가? 저 여기 김치통에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서 차곡차곡 담은 다음에 간장을 부을 거예요. 고구마 줄기를 사면 많이 이제 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까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원래는 요걸 이제 한 끼 먹을 만큼씩 해서 실로 입을 꼬매는 실 있잖아요. 입을 꼬매는 실 가지고 이렇게 한 끼 먹을 정도로만 이렇게 묶어서 절였는데 좀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귀찮아지네요. 그래서 그냥 묶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통에 딱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간장은 얼마나 부을 것인지는 집집마다 통에 따라 달라요. 이게 양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이게 몇 리터라고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그냥 간장을 부어보세요. 저는 양조간장을 쓰지 않고 진간장을 썼어요. 양조간장이 훨씬 비싸거든요. 양조간장은 이제 양념에 먹고 이럴 때 쓰시고 진간장은 이렇게 뭐 장아찌 담고 막 이럴 때 좀 진간장을 쓰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간장의 양은 제가 그득 붙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숨이 죽으면 또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500짜리인데 작은 병으로 사면 좀 이렇게 많이 쓸 때는 그게 좀 힙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큰 통을 사서 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이 묶게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꾹 눌러주세요. 누름돌이 있으면 누름돌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간장이 지금 저는 반밖에 안 짰어요. 이건
5시간, 6시간 정도 있으면 숨이 죽거든요. 실온에 그냥 둬서 숨 죽인 다음에 아래 위를 뒤집어 세우면, 뒤집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5시간 뒤에 볼게요. 지금은 얘가 너무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요거를 뚜껑을 덮어서 숨을 죽인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더 작은 통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5시간 정도. 제가 요거를 5시간 있다가 한번 뒤집었어요. 뒤집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한 10시간 정도 지난 거거든요. 폭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폭 내려갔어요. 처음엔 이게 두둑했잖아요. 그죠? 폭 내려갔어요. 요거를 이 통에 두면 통이 너무 이제 크니까 요거를 가지런히 요거를 이렇게 작은 통에 옮겨주세요. 그래야지 요거를 다음에 찌개할 때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갈치조림이라든가 뭐 그런 거할때 요거를 가지런히 밑에다 깔고 쓸 거니까 요거를요 먹을 때 씻으세요. 물에 담궈가지고 짠기를 좀 빼주세요. 요것도 통이 좀큰거 같은데 지금 요거 먹으면요 되게 아삭거리는데 짜요. 다른 거안 하고 간장만 넣었잖아, 그죠? 요물 부어주세요, 이렇게. 물 요거 이렇게 다시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걸 잠겨주세요, 요거를. 작은 통에 옮긴 다음에 또 눌림돌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저는 어디 갔다가 요걸 팔길래 요거 하나 사왔거든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얘가 올라오지 않게 해야 돼요. 올라오면 얘가요, 물러집니다.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누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안에 넣으세요. 얘는 간장이라서 그 소금만큼 짜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뒀다가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물에다 담궈가지고 짠기를 뺀 다음에 먹으면 되는데 제가 그거까지 보여드릴게요. 고구마 졸기를 너무 짧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시래기 넣고 저기 우리가 갈치조림 같은 거 하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면 돼요. 이렇게 건져 갔을 때좀 실거리는 게좀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구마 줄기를 먼저 우리 바닥에 깔아줍니다. 갈치를 요렇게. 갈치를 씻을 때는요, 소금물에 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비린내가 안 나는데, 맹물에 그냥 막 씻으면 비린내가 나요. 이렇게 갈채를 놓은 다음에 여기 들어갈 재료는 양파예요. 양파를 좀 큼직큼직하게 좀 썰어서 넣고요. 주 양이 한 반개 정도면 될것 같아요. 파도 어슷어슷하게 명으로 얹어줄 고추. 생선찌개용 양념을 아예 만들어 놨거든요. 요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양이 숟가락으로 저는 한 3숟가락 정도 돼요. 양념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지만 마늘 한 숟가락 정도 하고 생강 조금 넣고요. 이미 숙성되어 있는 양념이에요. 여기는 뭐 사과, 배, 그 다음에 파인애플, 뭐 각종 과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추기름이 좀 들어가면 더 음식이 더 맛깔스러워 보여요. 그렇게 해서 고추기름을 저는 한 3숟가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설탕도 들어갔고 물엿도 들어갔고 단맛이 들어가는 야채 과일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단 거를 넣지 않을 거예요. 간이 약간 싱거워서 젓을 조금 넣을게요. 근데 고구마 줄기에서 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갈치가 양념이 될 정도만 물좀 부어서 양념을 한번 간을 한번 보세요. 간이 약간 간이 됐거든요. 밑에서 고구마 줄기에서 간이 올라올 거라 이걸 요렇게 쪄진 다음에 물을 졸여줄 겁니다.
여기서 바글바글바글 찢지는데 가끔씩 이렇게 양념을 끼얹어 주고요. 자, 이렇게 고구마 줄기 밑에 넣기 때문에 타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거의 다 익었어요. 이제 다 익었습니다. 파하고 양파하고 썰은 거 이렇게 올려줍니다. 고구마 줄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부드러워요. 매콤해요. 고추 시기름을 제가 좀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매콤한 갈치조름이라 아주 맛. 아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줄기름 이렇게 고등어도 이렇게 조릴 수 있어요. 까지 않고 고구마 줄기를 보관하는 거 그리고 고구마 줄기를 해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